이 철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철의 발견.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지금부터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쇠를 발견했대요. 철을 발견했대.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은 지금 청동기 사회야. 우리가 처음으로 철을 발견했어. 철을 녹여서만 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기, 농기구. 이게 둘 다 중요하죠. 농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득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무리 소득이 많으면 뭐예요? 예전에 그 걸프전 이런 거 봐보세요. 쿠웨이트 뭐 잘 살아도 뭐예요? 옆에 나라 치고 들어오면 끝나죠. 스위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스위스도 뭐 중립국 어쩌고 하다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쪽으로 해서 막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경기 끝. 그래서 군대는 가지고 있어도 중립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언제 한 방에 훅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이죠.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최후에는 여차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네, 상황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중요한 거는 다 알겠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무기가 더 중요해요. 경제력이 좋아도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1순위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기구. 청동기 사회에서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중학교 국사책에부터 있을 거예요.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가 있는 이렇게 이제 비파형, 비파같이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은 이거보다 이렇게 조금 쪽빛하게 생긴 건 세형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 콜라병같이 생긴. 왜 무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이순신 장군, 광화문 이렇게 큰 칼 이런 거 아니고 이러한 청동기 사회의 검들은 다 짧습니다. 길이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예? 네? 아니 들고 다니기 편한 거는 뭐 후대도 그렇겠죠. 쇠검도 들고 다니기는 짧은 게 편하겠죠. 금속이 무르기 때문에 벨 수 없어요. 이게 베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해도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날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휘어요. 몇 번 이렇게 부딪히면 휜다고. 그래서 여기 배에다가 이게 생선 뼈 같은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넣은 거예요. 안 휘어지게. 이게 안 휘게. 예. 그래서 저렇게 넣고 전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잡고 쑤시는 거예요. 잡고 쑤시는 거. 이 중간에 요렇게 좀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게 피가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빠지기가 좋죠.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 그 당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투 상황을 잡고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라고 딱 하면 이렇게 긴 거 생각나는 거는 그거는 철이에요. 철 정도가 돼야, 쇠 정도가 돼야 그 정도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건 뱀이에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동으로는 그렇게 못 만들어.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좀 더 긴 걸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좀 더 쇠가 날카롭죠. 그리고 강하니까 같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뭐 강력한 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칼이 나중에 살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는 금속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강철이라는 걸 만들고 강철을 접어요. 계속 칼을 이렇게 접어.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되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통 일반 쇠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부러집니다. 철기가 만들어진 뒤에 오늘날 장미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가는 거죠.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무기가 맨 처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쪽으로, 그러니까 무기를 쇠를 쓴다고 하는 거는 쇠가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청동기는 농기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철기를 발견해서 그쪽에 힘이 강력하면 그쪽 세력이 확대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뺏는 게 더 편해요. 뺏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쪽이